커플티를 맞추고 네. 화장을 잘 먹어서 우리 네. 벌레가 오지게 많았어. 뭔 소리야. 여기 있다. 찾았다. 우리가 500일 때였어. 어, 정답. 모르면 나오세요. 잠깐만요. 위기라고요. 저희는 진짜 많아요. 영화 보러 갈 때 포토 티켓 나오잖아요. 갈 때마다 포토 티켓을 끊어요. 저희는 그냥 여름이가 카메라를 들면 제가 옆에 이렇게 나오는 정도? 저희는 좀 서로 찍어주는 편이에요. 같이 찍기보다. 저희는 그... 네트망 있잖아요. 이거 한 두 개의 사진 꽉 채워져 있어요. 와... 우리도 있어요. 아, 인생 내 컷. 인생 내 컷을 저희는 모아요. 저희는 뭐... 둘이 잘 안 찍어요, 그냥. 너무 많은데? 2017년 롯데월드 갔어. 처음으로 놀이동산을 갔었을 거예요. 하면 되나요? 아, 가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아직까지는 재밌다. 모르겠어. 아, 뭐야 이거? 부산? 나 부산 갔었는데. 어? 자, 도전. 제가 흰색 후드티 입고 같은 흰색 후드티 입고서 아마 푸파하고 있었을 거예요. 밥. 도대체 언년이랑 찍은 사진을. 지금 손 떨리는데요, 지금. 도전. 4년 전에 우리 집에서 저희 기념일 때문에 축하를 받기 위해서 어떤 기념일인가요? 300일! 땡! 도전! 우리가 500일 때였어. 정답! 나왔어? 정답 나왔어, 정답! 자, 저 사진 요거 재작년 핑크 물리를 보러 가서 찍었지. 의미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래? 아. 이때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벌레가 오지게 많았어. 네. 자, 도전. 2019년 어디서? 집. 우리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어, 정답. 맞지, 유튜브. 어, 맞아. 어, 그래. 와. 도전. 도전하겠습니다. 핑크 물리 커플티를 맞추고 어, 예쁘다 하고 찍었어. 근데.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오빠? 왜 찍었는지? 어. 핑크 뮬리 가면 다 사진 찍지 않아요? 그래서 찍는 거 아니야? 모르면 나오세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기라고요. 아, 왜 그 이의 중요한 의미를 못 찾는 거지? 뭐예요? 이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도전. 2019년이고요. 호수공원에서 그때 도시락을 싸서 첫 소풍 간 거여가지고 아마 찍었을 겁니다. 정답! 와, 와, 김한이 하나도 못 맞췄어? 진짜 약간 열받는다. 아니, 아직 하나도 못 맞췄어요? 아니, 근데 이거... 와, 진짜 심려하네! 아,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 조용히 하세요. 욕하시겠지? 진짜 나와서 해보세요, 한번. 아니, 나 모르겠어, 진짜. 진짜 억장 마르르 멘션이다. 나 이거 한번 가야겠다. 도전! 우리 롯데월드 갔어. 100일 때. 거기 회전목마 앞에서 찍었지? 네, 저희가. 한 번씩 다 찍었잖아요, 이거. 우리도 찍었다고요, 이거. 저런 포즈로 찍었니? 아, 다른 포즈로 찍은 게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우리 포즈. 100일 때 롯데월드에서 교복을 입고 정답. 오케이, 일단 맞췄다. 도전. 어, 반응 좋아. 2019년이죠. 그리고 저희가 롯데월드 갔을 때 머리에 조그만 거 하나 찍어서 아마 둘 다 하이 포즈를 입었을 거예요. 롯데월드에 앉아서 쉬고 있던 사진 같습니다. 땡!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진은 그냥 찍는 거지. 아, 우리 부산 갔을 때! 어떤 년이야?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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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돌아버리겠네, 진짜. 오빠랑 나랑 생일 기념으로 해서 여행 갔잖아? 뭐야, 그 표정? 야, 잠깐만, 잠깐만. 어디 간지 알긴 하는 거야? 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여행을 가서 도착하자마자 찍은 사진이 있어. 아, 여행을 한두 번 갔어야지. 도착하자 말자 찍었다니까?
아 진짜 우리 커플 사진 중에 너 표정이 뭐 이랬던 표정이 있었어. 아니 표정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표정 힌트를 줘요? 아 일단 이거 맞아. 재도전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사진으로. 이건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놀이동산을 갔었을 거예요. 정답! 나이스! 핑크뮬리 다시 도전! 좋아 또 나왔어? 그놈은 핑크뮬리. 화장을 잘 먹어서 오늘. 뭔 소리야! 나른님은 참 잘하던데? 아! 처음으로 놀이동산을 갔었을 거예요. 엄마한테 보여드렸다. 아, 그랬잖아! 자 도전! 이 사진은 일단은 머리 각도 자세부터 일단 내 얼굴 사진이고 아. 자 도전! 이거 접니다 맞지? 네! 어? 이거 또 누구예요? 나랑 또 비슷한 분 여기 또 어? 2020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 인생 내 컷에서 몇 찍었냐고? 데이트를 했어. 정답. 뭐야? 어? 데이트 기념으로. 아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핑크뮬리 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날 데이트한다고. 땡. 아니야? 단순하게. 단순하게 우리 데이트한 날이잖아 이날. 내가 그 사진 좀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아! 와 핑크뮬리를 처음 보러 간 날이다. 정답. 아. 맞네, 너가 처음 봤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처음이라는 단어가? 와, 진짜. 피디님, 저 안 할래요. 싸울 것 같아요. 처음에 재밌자고 했는데 이거 점점. 와. 2019년 랑데자뷰라는 카페에 가서 그날 난 타투 받으러 가는 길이었고, 맞지? 정답. 나이스. 와, 진짜 잘 맞춘다. 오케이, 도전. 자, 이거. 2017년 스튜디오에서 여름에 셀카를 찍고 있었어. 왜 찍었어? 너 얼굴이 예쁘다 해가지고. 너 얼굴이 예쁘다 해가지고. 맞아. 맞지? 아! 저 도전! 명령이가 준 힌트 찾았는데 우리가 생일 기념으로 세부로 갔지. 이게 왜 기억이 났냐면 이때 우리가 싸웠었어. 정답. 아! 와! 파란색 통이 보였어. 카페에서 팬미팅을 했어. 정답. 와, 몇 개? 네 개? 네 개. 아! 빨리. 마지막 하나 사진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는 뭐야 도대체? 저도 하나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 누가 봐도 저 오빠 두상이 있는데? 너 우리 사진만 눈여겨 안 보고 있어. 도전! 2020년 홍대 지하에 있는 술집. 저는 나이키 볼캡을 쓰고 있었고요. 너 친구분들 같이 와 있는 너의 생일 자리였을 거야. 정답! 정답! 이렇게 잘 맞힐 줄 아셨어요? 힌트 좀만 들어도 다 맞출 것 같았어요. 왜냐면 워낙 기억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좀 막 잘해주는 편은 아니어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머지 하나 사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이거? 그래 그거. 어! 이거 뭐야? 어? 아니 이거 아까 없었어. 이 사진. 아, 무슨 소리야? 없었어. 첫 부산 여행? 어, 첫 기념으로. 부산 여행 기념으로. 아 이게 처음이라는 게 엄청난 의미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 저 일단 세 개 맞췄는데 이게 실루엣만 있는 사진이고 천장 부분이 찍혀 있는데 유출을 못 하겠어요. 저거 우리가 처음으로 명동 데이트했을 때 처음으로 포토 티켓 뽑았어. 이거 어떻게 아는 거야? 이거 한번 할게요. 명령이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오빠의 의도가 중요해요. 아! 기억났다! 갑자기 퍼즐이 막 맞춰져. 아! 기억났다! 이때 령령이가 너무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얼굴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 사진이지. 와 박수! 어 왜? 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와 좋겠다. 오! 소가 카메라네요? 커플 사진 많이 찍으시라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부럽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리 와봐.